자, 해야죠. 네. 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알람입니다. 세알람입니다. 자, 저희가 그 세차 영상이나 뭐 세차 용품 리뷰를 많이 올려드리면서 요즘에 가끔 댓글이나 개인적으로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연락 올 때가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즘 코팅이나 혹은 왁스가 같이 포함된 카샴푸가 있는데 세알람은 이거 판매하면서 왜 자꾸 안 쓰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 있더라고요. 문의가 되게 많이 오더라고. 우리가 리뷰를 한번 한 적도 있었잖아. 그치, 한 적 있지. 그래서 뭐 이번에는 뭐랄까 보다 좀 초보자분들이 저희가 왜 뭐 발수카 샴푸나 코팅카 샴푸나 왁스카 샴푸를 안 쓰는지에 대해서 그 명확한 이유가 있으면 나름 고직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렇지, 그렇지. 아, 바로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리고 먼저 일단 차 상태를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차 상태를 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히 더럽고 벌레도 많고 차 상태가 영 아유 좋진 않아요. 일단 프리워시를 먼저 해야겠죠. 이물질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프리워시를 먼저 하고서 또 말씀드릴게요. 네, 준비합시다. 네. 우선 프리워치까지는 끝 마쳤는데 왁스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물을 한번 뿌리면서 도장난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야, 너 미쳤잖아. 쟤 좀 뭐 좀 발라. 야, 너 도장면에 네, 거의 왁스나 코팅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뭐 머금고 있네. 오늘 사용한 제품은 그래 다 메이저급들로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좀 이름 있고 기움코치의 바스플러스, 그리고 더클래스의 샤핀, 이번에 나온 거 라보코스메티카의 레비타. 이거 세 개가 전부 다 희석비가 100대1이에요 100대1이면 좀 타이트하지. 일반 카샴푸들이 뭐 최소 300대1, 500대1, 1000대1 이러니까 일반 카샴푸에 비해서는 좀 낮습니다. 아무래도 코팅도 같이 된다고 해도 희석비도 조금 아쉽지 않나. 권장 희석비 방대로 희석을 해놓고 바로 밑줄에 들어갈게요. 180 라보는 라보로 30mm씩 180 5번을 넣어야 돼? 아니구나. 6번이구나.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 6컵이나 들어가다니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 우선은 안 쓰는 이유 중 하나가 일반 화장품이 확실히 사용량이 많다는 거예요. 100ml씩 집어넣는다 치면은 이게 딱 5번 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일반 희석비가 좋은 화장품도 사용하다가 막상 이걸 다시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되게 금방 쓰는 느낌이랄까? 그치, 좀 빨리 써야 되지. 가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격 대비하면은 좀 화장품다라는 느낌에서 좀 비싸다라는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뭐 이게 코팅이 같이 들어가 있다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가성비 같고. 근데 사용량을 보면 500ml 기준에 좀 사용이 많다 보니까 몇 번 못 써가지고 그냥 이거는 정말 뭐랄까 개인 의견 차일 뿐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뭐랄까 근데 저 돈 주고 나서 꼭 저 코팅제나 저 샴푸를 써야 될까라는 생각들이 조금 드는 가격 보고 좀 생각이 들어. 가샴푸 같은 것도 이제 뭐 제품마다 다르긴 한데 최대한 2000대1까지 하는 그런 가샴푸들도 있잖아. 그런 가샴푸 쓰면 되게 오래 쓰는데 그게 또 10,000원 이런 데서 뭐 한 뚜껑만 넣으면 한참 쓰거든요. 오, 진짜 한참 쓰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안 되겠지만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비하면 그런 느낌을 준다. 거품을 내볼게요. 그래요. 여기부터 낼게요. 자, 여기부터. 여기부터. 됐어요. 여기요. 벌써 쏘는 줄 알았네. 자, 사용해봅시다. 우선은 밑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미트패드를 준비를 했어요. 얘가 바스플러스였죠? 네, 바스플러스. 오늘은 일단 이 차량의 절반만 세차를 좀 할 겁니다. 쏘읍시다. 바스플러스는 거품 잘 난다. 이 뒷면도 바스플러스 해보고. 오, 거미다. 거미가 있어. 거미가 어떻게 이 해결 좀 커요. 살려줘야 돼요 거미는. 얘네
어, 그 두루루루 맨손을 물려 하지마 미쳤나 봐. 어, 정신 나갔어. 아, 뭐 하는 짓이야, 저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래요. 그 카샴푸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 세정력하고 윤활력이 좀 들어가도 되는데 뭐랄까 발스코팅 카샴푸들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거품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랄까 약간 이 투명한 부분 있잖아요. 투명하게 내려주는 거품들. 이 거품들이 윤활력이 뭐랄까 거품량은 적고 물이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코팅을 해놓으면 거품이 빨리 떨어지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좀 코팅된 차량일수록 더 빨리 떨어지고요. 이 말을 왜 드리냐면은 굳을 확률이 좀 있다는 거예요. 발스코팅 카샴푸들은요. 거품도 적고 빨리 흘러내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서 이거 말하는데도 벌써 지금 다 사라지잖아요. 뭐랄까 얜 뻥거품이고 뭐랄까 이렇게 보면 뭐 몇 번 벗길까? 일반적으로 좀 행동이 조금 느리신 분들 있잖아요. 세차를 해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좀 서툴다 하시는 분들이 한 바퀴 다 돌기에는 굳는 현상이 일단 제 지인들로만 돌려봤을 때는 꼭 나오더라고요. 꼭 한 둘씩이 물때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지. 뭐 거품 봐도 지금 말하는 것만 해도 지금만 봐도. 벌써 떨어지잖아. 저거 써봐요. 이렇게 나머지 하나. 어떤 거요? 샤핀이요. 본넷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보세요. 저기 하고서 인터뷰하고 딱 왔는데 다 떨어지잖아요. 이게 우리가 코팅이 잘 되면 알고 있죠. 이 링크 현상, 거품을 계속 밀어내는 현상이잖아요. 코팅층이 단단하기 때문에 거품들을 밀어내는데 이런 카샴푸를 썼을 때 더 빨리 밀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굳게 돼요. 지금은 다행히 실례지만 여기 한번 잡아주면 뿌옇게 이미 뜬 게 보일 거예요. 어디 있어요? 저 써보고 싶어요. 네네. 고맙습니다. 자, 좋은데? 다 이쪽 선생님 같은 데만 하시네. 지금 내가 여기 다 했는데 아까부터 여기가 안 돼 있었어. 내가 여기 다 했는데 지금 안 돼 있었다고. 맞나 안 나 잘 안 나. 일단은 적정수 비를 넣어도 더 많이 넣어도 거품량은 조금 차이 나요. 조금 차이. 코팅이 같이 되는 목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품량은 조금 어쩔 수 없다는 거. 그리고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거품들이 자꾸 굳을까봐 얼룩을 남길까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얼룩이 남기면은 여러분들이 제거하기가 좀 힘들어요. 괜히 세차로 와서 얼룩 남겨가지고 그거 또 지우는 일이 발생할까봐 일단 말씀드립니다. 일단 헹궈볼까요? 네, 헹궈봅시다. 아, 헹궈보자. 아이고, 버킷 세 개에다가 이걸 다 빼 이제 다 빼. 아, 다 빼면 안 돼. 또 저쪽으로 빼서 저쪽으로 또 해야 돼. 나머지 반판 해야 돼. 어, 너무 빨리 굳는데, 우리? 여기 보면 진짜 나은 것 같아요, 벌써. 반판하고서 뭐 물론 촬영한 것도 있지만 이게 야외였으면 훨씬 더 빨리 굳습니다. 지금 카샴푸를 다 헹궈냈는데 코팅층이 생겼어요. 근데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세알라메 코팅층은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 친구들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점이 좀 차이가 있는지. 코팅이 되게 됐습니다. 안 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손으로 바르거나 스피드 코팅을 하거나 하는 그런 코팅제 전용 제품보다 살짝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뭔가 좀 시팅도 좀 느리고 비딩 모양이 좀 그렇지. 근데 여기에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이쁘게 나오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이쪽 도장면은 어디 가세요? 네, 이쪽으로 갈게요. 제가 어디 도망을 가세요? 도망이라뇨? 지금 이쪽 반판 도장면은 저희가 미트질을 안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더러운 상태입니다. 근데 발스코팅 카샴푸를 조금 보다 더 코팅을 잘하게 만들려면 이 스펀지를 꼭 사용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미트 패드 말고 미트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뭐 털 달린 것들이 아니라 이런 애들 말고 스펀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해답이 나와요. 스펀지를 써야 될 이유가 뭘까? 모르겠죠. 스펀지가 부드러워서? 아니야, 부드러운 거는 이 타월들이 좀 더 부드럽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털이 있기 때문에 도장면이랑 마찰이 이렇게 해도 100% 마찰이 안 일어나요. 분명 이런 틈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스펀지 같은 경우에는 구멍만 있고 붙었을 때 뽀득뽀득하게 움직여집니다. 우리가 밥그릇 닦을 때 뽀득뽀득 움직여지는 것처럼 완전한 밀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펀지를 사용을 권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랄까요, 이거 한번 적셔가지고 여기만 해봅시다. 여기만 이렇게 했다. 스펀지로 밀착되는 느낌이 확실하게 납니다. 근데 이 스펀지를 헹궈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헹궈낸다 하더라도 요게 헹궈낸다 해도 이미지들이 잘 안 떨어져요. 일단 이 안에 구멍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쓰셔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박혀있는 거를. 근데 털 같은 경우에는 털리면 털립니다. 이 그리카드랑 같이 효과를 내주면서 바닥을 이렇게 잘 털어내주는데 스펀지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역할이 좀 부족하다는 거. 스펀지 같은 경우에는 밀착이 되기 때문에 이 위에 어떠한 이물질이 앉아있으면 같이 움직이는 휴지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프리워시를 아무래도 깔끔하게 하고 고압수를 뿌려도 한번 훑어주세요. 이쪽이요. 예예. 예. 훑어도 안돼. 보이나? 가까이 보여드리는 이물질이 이렇게 있다는 거. 잡혔어요? 잡혔어요? 이 상태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도장면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유발할까봐 저는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근데 스펀지로 했을 때 효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또 어마어마하게 나온다고 이렇게. 아, 딱 이 상태만 하고 물을 뿌려보자. 예예. 예. 잘 나온다. 저건 진짜 코팅제 같지다. 차이점이 좀 보이시나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왁스를 바를 때도 타월을 이용해서 바짝 붙여서 이렇게 움직여주잖아요. 코팅이 잘 스며들라고. 도장면에 잘 붙여서. 우리가 로션을 바를 때도 손으로 묻혀주잖아요. 잘 스며들라고. 돌고루 발라주죠. 때리기도 하고. 그 원리랑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자동차가 가장 더러운 부분이 이 바퀴가 구르면서 튄 이 하단이 가장 더러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나와. 와.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근데 이 휴지가 바짝 붙어서 다니는 원리와 스펀지가 바짝 붙어서 다니는 원리가 매우 흡사하다. 거의 동일하다. 흡사. 크게 다를 게 없긴 하지. 그래서 스펀지도 이렇게 움직여주면 지금 여기 어딘가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작고 큰 이미지들과 함께 도장면을 막 문대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도장면에 스크래치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당기지. 진짜 납니다. 진짜 일반적으로 타월을 잘못 써도 나는데 이렇게 이물질이 묻혀져 있는데 밑에들이 잘못 해주면 더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리를 좀 잘못하시는 게 내 차는 더러운데 이 세차 방법에 대한 프로세스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세차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무거나 막 들고 세차하다가 처음에 차를 조지는 경우가 있죠. 진짜로요. 근데 대부분 우리 지인들도 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사면은 모르니까. 그래서 세아람을 구독을 한 번씩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거. 이 차는 저희가 테스터카로 이미 뭐 낙인이 찍힌 차지만 여러분들의 차는 아끼셔야 하니까. 자, 근데 나는 죽어도 발스코팅 카잔프를 쓰고 싶다. 근데 코팅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코팅이 어떻게 되는지. 자, 이 스펀지 가지고서 이렇게 문질러주면은 이렇게 거품들을 밀어내는 링크 현상들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없다가. 보여? 네. 잘 잡혀요? 여기 보이게 해줬어. 예. 인기 많네라. 이렇게 해도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이러면 코팅이 이미 지금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재빨리 헹궈줄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방법은. 두 번째로는, 이렇게 개인용 폼맥스 있잖아요. 개인용 폼맥스. 개인용 폼맥스에 넣어서 전체 분사를 하고 밑에질을 하는 경우. 스펀지를 이용해서 작업을.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스피코팅제의 방법도 물론 좋지만 그렇게 할 거면 스피코팅제를 쓰겠죠. 그렇죠. 그리고 좀 더 뿌리게 바르면 되니까. 그리고 스피코팅제가 좀 더 퍼포먼스도 좋잖아. 훨씬 좋지.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이런 제품을 차량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했어. 빠르게. 네, 한 방에 다 되는 거. 세차가 워낙 또 여름 되면 또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글로만 봤을 때는 엄청 빨리. 유혹적이지. 매우 유혹적이죠. 세정만 했는데. 세정만 했는데 코팅까지 된다 그러면 확실히 혹하기는 하지.
뭐예요? 자꾸 눈이 들어가요? 땀이 들어가. 눈이 땀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세알람에서 이번에 새로운 강동기 태우 나왔습니다. 거꾸로 나왔어요, 거꾸로. 눈물 닦기 딱 좋은. 죄송합니다. 눈물 바로 닦기용인가, 이게? 고중량. 아, 예. 와, 여기는 진짜 얼룩 보인다. 물이 아닌 게 바빠. 에어사도 보여드려야겠다. 이 중간중간에 얼룩들 보이세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거의 전체적으로 남았거든요? 잡혀? 지금 여기 밑에도 있고 물때처럼 약품이 굳은 거니까 그렇게 보여... 아니 깨워주세요. 안 나오네? 깜짝아. 세차 처음 마시는 분들이 그 단어에 혹해서 나도 저거 하면 진짜 코팅이랑 뭐 되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일단은 잘못 사용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잘못 사용했을 때 좀 끔찍한 일이 나온다는 거. 확실히 아까 방금 제가 트렁크 부분도 말씀드렸던 대로 링크가 일어났더니 코팅이 딱 됐죠. 간단합니다. 앞쪽도 확실히 영상에서 이렇게 카메라로 찍었을 때는 밑이나 아니면은 스펀지나 뭐 이렇게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바이스 코팅 카점프 사용할 때는 웬만하면 스펀지를 사용해 주시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제대로 된 효과를 보시려면 스펀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퍼포먼스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지속력도 달라진다는 거. 비트와 스펀지를 사용했을 때 진짜 아까 그 로션 말한 것처럼 그냥 로션을 뿌려만 놓는 거랑 손으로 깊이 막 발라 놓는 거랑 흡수력 차이도 있을 거고 분명히 오래 뽀송뽀송하게 유지를 시켜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지속력의 차이도 방금 이 녀석이 말한 것처럼 있습니다. 방송 중에 이 녀석이 뭐 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바이스 코팅 카샴푸가 코팅도 되고 광도도 실제로 잘 올라와주고 슬립감이 있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이유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이물질이 있을 때 뭐 스펀지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카샴푸가 좀 빨리 굳는다. 또 뭐가 있었지? 희석 비율이 안 좋다. 아, 뭐 가격이랑 희석 비율도 좀 있고 퍼포먼스도 제가 생각하는 정도의 퍼포먼스 원하는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 중요한 이유, 세차 프로세스에 맞지 않습니다. 잘 고압수 뿌려가지고 이물질 날리고 프리워시 해가지고 이물질을 뿌려주고 또다시 날려주고 최대한 이물질을 다 땅바닥에 떨어뜨린 다음에 손을 대려고 하는 게 프리워시인데 안전하기 때문에 프리워시하고 분명히 이물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는 자동차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전부터도 늘 설명드리지만은 정말 안전한 세차는 안전하게 이물질 없이 안전하게 스크래치 하나 없이 세차를 잘 해놓고 면도 장면 위에 왁스를 꼼꼼히 발라주는 게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잘 씻고 나와서 말린 다음에 로션을 잘 발라주는 것.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사용을 하려면 프리워시 다 하고 카샴푸 작업이 들어갈 때 카샴푸를 하고 털 달린 밑에 패드로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그 카샴푸를 물에 타서 이거를 사용한다고 하면 스펀지를 이용해서 그때는 이제 이물질이 없을 테니까. 그렇지, 그때는 없지. 그때 다시 사용해 줍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고서 또 고압수 쏠 바에 타올에다 뿌려가지고 하는 게 제가 원하는 곳 뭐 퍼포먼스라든지 그 광고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올 테니까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이. 사실 저는 무락스를 사용하고 또 간편하게 끝내고 싶을 때는 요즘 습지 코팅제가 워낙 잘 나오니까 뭐 알칼리성이랑 이런 거 다 버티잖아요 요즘에는. 실제로 자주 써봤더니 매우 좋습니다. 솔직히 코팅이가 편하긴 해. 솔직히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품들이 안 좋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저는 사용하지 않는다.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유튜브 채널은 스크래치 하나도 용납을 하지 않는 디테일링 채널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나는 정말 그런 스크래치랑 뭐 상관없고 1년 뒤에 차 바꿀 거야. 뭐 나도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카샴푸처럼 사용하셔도 이 정도 효과는 나오니까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만 이런 이유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제가 예민하거나 제가 변태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뭐 사람마다 사용하는 제품들이 다 제각각이고 감정들이 다르니까. 그리고 이거 작업을 하다 스크래치가 났어요?
그 다음에 스크래치가 좀 축적돼서 막 계속 쌓였어요. 그러면 진짜 내가 더 비싼 악세를 갖고 와서 발라도 그 느낌이 안 난단 말이에요. 아, 본판이 애초에 개판인데 이미 상처가 나 있는데 좋은 걸 갖고 와서 발라봐야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뿌옇고 스크래치 많아 보이는 차처럼만 보이지 뒤늦게 피부 다 뭐 안 좋아진 다음에 화장해봐야 이미 늦었다. 그게 지금 저예요. 아니 왜 울어? 괜찮아. 왜?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아니, 그래서 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